많은 경기 중에 하나가 이 정기 고연전, 연고전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만큼 이 두 팀이 항상 열띤 승부를 펼쳐왔던 이 정기전 무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경기 결과에 있어서는 고려대학교가 상당한 우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6년 동안에요. 아직 정기전에서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아, 은희석 감독이 올해는 필승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만큼 자, 어떠한 경기 결과가 나타날지 저 역시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기 고연전 일정 앞서 야구 경기 감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가 또 간발의 차로 승리를 거두면서 연세대학교 일단은 먼저 우승 상황이 됐는데 이 농구 경기는 아무래도 고려대학교의 우세를 좀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정기전 특성상 자, 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당일 컨디션이라든지 자, 그 양 팀의 그 응원하는 그 열기에 따라서 또 승패는 또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아직 그 어느 팀이 우세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기전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대결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와서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양 팀 선수들 지금 자, 정기전 종합 전적에 있어서는 이제 46전 18승 10무 18패. 이렇게 나란히 양 팀이 정기전 전체로 봤을 때는 호각세를 또 보이고 있고 지난 시즌 작년이죠. 작년 정기전에 고려대학교 무승부 추가를 하면서 근소하게 고려대학교 1승을 더 앞서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동안은 연세대학교가 그 농구 전적에 있어서만큼 앞서갔었는데요. 네. 최근 6년 동안에 자, 고려대학교가 많이 추격을 하면서 지금은 1승 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3시면은 경기가 진행이 될 텐데 현재 시간 2시 50분이 되겠습니다. 자, 양 팀의 선발 라인업 일단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감독이 지휘하는 고려대학교, 은희석 감독이 지휘하는 연세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김낙현, 김윤, 최성원, 박준영, 박정현 선수가 나오는 고려대학교가 되겠고요. 연세대학교는 박지원, 허훈, 안영준, 김진용, 김경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양 팀의 베스트 5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높이적인 면에서 자, 고려대학교의 박정현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는 양팀 선수 중에 가장 큰데요. 네. 하지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안영준 선수라든지 자, 그 김경원 선수, 또 김기용 선수. 네. 자, 그 세 명의 또 빅 라인업이 오늘도 리바운드를 어느 팀이 또 압도하느냐가 또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경기 페인트 존에서는 양김 대 양박. 연세대학교가 이제 양김이면은 고려대학교 양박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영과 박정현이 지키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페인트 존. 반면에 김경원과 김기용이 지키고 있는 자, 연세대학교의 자, 포스트. 자, 과연 어떤 팀이 골밑을 장악할지가 또 관건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 정기전 농구 경기 시작 전부터 이렇게 열띤 응원 열기를 펼쳐주고 있는 양 팀의 교우들,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양교가 또 조직적인 응원을 통해서요. 또 선수들에게 또 힘을 북돋아 주지 않습니까? 네. 자, 지금 화면에 고려대학교의 수장 감독이죠. 네. 이민영 감독이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지휘봉을 잡으면서 팀을 계속해서 정기전에서는 승률을 높여 나가는 이민영 감독이 되겠고 은희석 감독이 아직까지 정기전 연세대학교의 최근 6년간 승리를 갖다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 시즌이죠. 대학농구리그 챔프전에서는 고대를 꺾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희석 감독 부임 이후로 연세대학교가 전력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면서요. 또 그 지난 시즌엔 또 대학농구리그에서 또 우승을 차지하는 또 쾌거도 이뤘고요. 네. 자, 오늘 경기 양 팀의 감독이 잠시 그 모습을 비췄었는데요. 네. 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기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좀 재밌는 기록들 몇 가지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교의 정기전 역사를 좀 살펴드리자면요. 현재 농구는 최다 연승 기록을 고려대학교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연승 기록을 달성하고 지난해에는 이제 무승부를 거뒀고 연세대학교는 1988년부터 93년 6연승 기록 현재 농구로서는 이 6연승이 최다 연승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가 바로 이 마지막 승부 그리고 한창 농구 붐, 대학 농구 붐이 일어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또 화면에 또 국가대표팀 감독이시죠. 네. 자, 허재 감독이 또 자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네. 그 연세대학교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인 허훈 선수 예, 경기를 또 응원하고자
이거 잠실 실내 체육관을 찾아주셨네요. 그렇습니다. 허훈 선수가 또 국가대표 선발이 되면서 부장안에 함께 이제 국가대표 감독과 선수로서 할 수 있는 또 영광을 얻었었던 이 허훈 그리고 허재 감독 부자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허훈 선수 가드 포지션을 맡고 있으면서요. 패스, 슛. 아버지의 유전자를 많이 물려받았어요. 아, 또 반가운 얼굴들이 또 보이고 있네요. 정인교 감독. 그렇습니다. 네. 전 그 신한은행 감독이었던 정인교 감독. 그 바로 뒤에는 네. 그 전자랜드에서 프레임 코치로 은퇴를 한 또 이현호 선수죠. 그렇죠. 자, 또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이기 때문에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이곳 잠실 실내체육관을 찾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붉은색과 푸른색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는 이 잠실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선수들 1학년일지 2학년 선수들은 그야말로 작전이 들리지가 않고 플레이에 집중할 수가 없을 정도의 열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함성과 또 이 경기 자체의 그 부담감 때문에요.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지가 좀 늦는데요. 네. 자, 어느 팀의 저학년 선수들이 경기에 투입이 됐을 때 빨리 그 경기 몰입도에 집중할 수 있는지도 또 하나의 또 묘미죠. 네. 경기 이전에 저희는 오늘 이 두 교회 키플레이어를 좀 꼽자면 양 팀 뭐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가드죠. 네. 연세대학교의 허훈 선수. 네. 고려대학교의 김낙현 선수. 자, 양 팀의 그 야전사령관을 맡으면서요. 또 올해가 또 마지막 두 선수의 그 정기전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니만큼 자, 그 학교에 그리고 후배들에게 좋은 선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어저께 밤잠을 설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또 예상이 되네요. 네. 김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전 결과 김낙현 선수의 마지막 슛이 림을 돌아 나오면서 무승부가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좋은 기회를 잡았던 고려대학교인데요. 네. 그 슛이 빗나가면서 자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었죠. 그렇습니다. 1학년 선수들, 뭐 3학년 선수들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 고려대학교 모습이고요. 자, 지금 그 웜업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선수들인데요. 네. 자, 오늘 심판진의 그 홍기환 주심, 또 김도명 주심, 네. 또 강중구 주심 이렇게 세 분이 또 오늘 이 경기를 또 관장을 해주시겠네요. 네. 앞서 저희가 연승에 대한 기록을 말씀을 드렸는데 양 팀의 최다 득점 승리에 대한 기록도 정한 시인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 고려대학교 2001년도에 98대 84로 자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오용준 선수죠. 네. 오용준 선수가 정기전 역사상 개인 최다 득점인 51득점을 올리면서 그 연세대학교가 좀 우세하다라는 그 평을 뒤집고 그 승리를 가져왔던 기억이 있었고요. 네.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1966년도에 자 또 그 105대 91로서 많은 점수 차로서 이겼었던 그런 또 하나의 기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100점을 상회하는 혹은 100점 근처에 갔었던 양 팀의 최다 득점 승리가 되겠고 점수 차로 봤을 때는 양 팀 연세대학교가 좀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연세대학교가 아무래도 좀 우세를 많이 가져갔었던 농구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90년대 중후반서부터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많이 가져갔었는데요. 네. 자, 그 이후로 최근 6년간은 고려대학교가 더 많은 승리를 가져왔었죠. 네. 그리고 조금 더 넓혀서 이제 최근 10년간 기록을 살펴본다면 고려대학교 7승 1무 2패로 아주 우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정기전 특성상 자, 어느 팀이 승리하겠다. 객관적인 전력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경기 중에 하나가 이 정기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40분간 어느 팀이 조금 더 집중하고 침착하느냐가 오늘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52년 역사의 정기전 이제 농구 경기가 잠시 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양교 지금 응원단들의 모습인데요. 네. 자, 오늘 그 응원제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하고 있고 지금 고려대학교의 강병수 코치죠. 네. 팀이 어려울 때 강병수 코치가 어떻게 보면 팀을 좀 조정하는 역할도 잘해줬었고 선수를 다 잡아준 역할을 했었던 코치가 되겠습니다. 거의 10년간 지금 고려대학교 코치로 재직을 하면서 네. 또 많은 또 영광과 또 힘든 부분도 많았었는데요. 아, 얼굴을 보니까 어제 그 잠을 못 이룬 것 같은 그런 네. 그 표정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세대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통은 정기전 이전에 출정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 포부를 좀 밝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오늘 경기 과연 또 이 두 팀이 이 두 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는 잠시 후면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박지원, 허훈, 김진용, 안영준, 김경원 선수가 출장하는 베스트5가 되겠고요. 고려대학교는 김낙현, 김윤, 최성원, 박준영, 박정현 선수가 출전하는 베스트5가 되겠습니다. 자, 저 박지원 선수는요. 지금 어린 선수 1학년입니다. 네. 근데 이 정기전에 또 스타팅 라인업에 또 포함이 됐다라는 거는요. 네.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네. 자, 오늘 경기 지금 코트에서 선수들이 뛰고 있지만 그 등에 업고 양 팀의 자, 응원단 교우들의 힘이 합쳐져서 과연 또 어느 팀이 오늘 또 승리를 가져갈지 자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요 또 그 승패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두 교에게는 친선 경기 이상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올해 가장 중요한 경기이기도 합니다. 자, 저 재학 시절에 뭐 거의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네. 자 그런 비중이 높은 경기죠. 자 1쿼터 시작이 됐습니다. 빨간색 유니폼 입은 고려대학교 재빠르게 뚫고 들어가는 박준영 아 슛이 돌아 나왔습니다. 첫 슛 실패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러나 반칙을 일단 끌어놓는 고려대학교. 자 김윤 선수의 반칙이었어요. 네. 김윤이 첫 번째 반칙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또 정기전 특성상 아무래도 3쿼터 이후에는 이제 팀 반칙 걸려서 좀 어려움을 겪는 팀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연세대학교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기다렸다가 일단 김경원 쏘았습니다. 아우 리바운드 차별화 됐습니다. 김낙현 잡았습니다. 자 빠르게 치고 나왔는데요. 네. 김낙현 뚫고 들어가서 블락에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역습. 허훈 내줬고 트레일러 봤는데요. 득점. 첫 득점 성공하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안영준이죠. 네. 자 허훈의 어시스트에 이은 안영준이 첫 번째 득점이 연세대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연세대학교가 자랑하는 트레이드마크의 공격 패턴이 지금 허훈과 안영준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템포로. 다시 한번 끌었어요. 드릴 성공. 박지원 득점. 박지원까지 득점. 박지원 선수 1학년 선수인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인터셉트에 의한 본인의 직접 득점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가드진에서 연세대학교가 선수를 여럿 기용을 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내줬고요. 하이포스 역에서 뱅크샷 연결이 됐습니다. 박정현의 첫 득점. 자, 박정현이 쫓아가는 또 득점을 올려주면서 4-2. 자, 조금씩 추격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 팀의 공격 패턴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전반적인 공격 패턴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좀 템포 자체가 좀 빠른데요. 자, 드라이브는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득점이 됐습니다. 자, 하운의 자, 왼손 드라이빙에 의한 레이업 슛으로 또 6점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6-2의 스코어. 고려대학교가 넉 점 뒤져 있습니다. 김낙현, 탑 위치에서 석점 쏩니다. 김윤, 인앤아웃, 돌아 나왔습니다. 자, 김윤 선수가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요. 빗나갔어요. 허훈이 지그리의 스텝 이후에 득점 성공! 자, 오늘 경기 출발은 연세대학교가 상당히 지금 가벼운 움직임으로써 리드를 해나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허훈 선수가 이 정기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긴장이 좀 될 것도 같은데 플레이를 상당히 잘해주면서 지금 본인이 넉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 빠른 템포의 공격, 특히 그 속공 득점이 지금 연세대학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네. 자, 원스텝 밟고 쏩니다. 김낙현의 슛, 불발이 됐고 리바운드 참여 잡아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박정현 올라갔고요. 득점 성공. 아, 저런 부분들이 박정현의 위력이거든요. 네. 자, 그 체격적인 부분과 본인의 그 리바운드 센스로 인해서 이 득점을 만들어줬죠. 스텝 한번 잡아놓고 쏘는데 공격 리바운드 참여가 됐죠. 득점 성공.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김경원 선수의 득점입니다. 자, 김경원 선수가 올 시즌 자, 전반기에 경기 출장을 못했었단 말이죠.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그 가세가 되면서 오늘 승부를 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정현 돌면서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빼줬는데요. 허슬 플레이 라인 크로스가 됐습니다. 자, 지금 박정현 선수가 페인트 존에서 돌파하는 과정에서요. 고려대학교 외곽 선수들의 움직임이 좀 없었단 말이죠. 네. 자, 저런 부분들이 그 벤치에서 고려대학교에 지적해줘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고려대학교가 다시 한번 공격권을 잡아왔습니다. 박준영 돌파 시도 걸렸어요. 다시 한번 스틸 성공 연세대학교. 자 뚫고 들어 박지원 한번 돌아서 드라이브인 득점 불발.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자 수비 리바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습. 자 직접 돌파. 아 지금은 좀 성급했군요. 아 지금 3-1 상황이었는데요. 네. 자 지금 수비를 붙여놓고
따라 들어오는 선수들에게 또 패스를 줘도 좋은 공격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격권을 다시 갖게 된 고려대학교 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김윤 선수가 나오고 있죠. 네. 이 김윤 선수는 바로 전 LG 감독인 그렇죠. 김진 감독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벌써 4학년으로 마지막 정기전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고른 득점 분포를 보이고 있는 연세대학교 12-4로 앞서 있습니다. 루커 들어갑니다. 힘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잡아놓고 김낙현 뱅크샷 성공. 김낙현의 첫 득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추격을 하고 있는 이제 고려대학교죠. 네. 자, 김낙현 선수 뭐 올해 그 대학 선수 중에 자 가장 그 좋은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자, 김경원 맞지 않고 나갔다는 판정인가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 백도어 패스를 연결하기 위한 연세대학교의 공격 움직임이었었는데요. 네. 고려대학교 수비에 손에 맞고 나갔다는 그런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원에겐 맞지 않고 나갔다는 판정. 소유권 유지한 연세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돌립니다. 탑 위치에서 김경원 내줬고 찔러줍니다. 득점 되지 못했습니다. 아, 리버스 레이업 시도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풋백 플레이 득점. 자, 지금 김진용 선수죠. 네. 김진용 선수 지금 왼손을 사용하면서요. 자, 골 밑에서 또 득점을 만들어줬네요. 자, 연세대학교는 김진용 득점이 되면서 베스트 5 모두 득점이 됐습니다. 자, 굉장히 그 바람직한 공격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김윤의 석점 불발 다시 한번 수비 리바운드가 됐고 뚫고 들어갑니다. 허훈 반칙으로 끊어내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의 저 외곽이 좀처럼 이거 터지질 않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 리바운드에 의한 속공으로서 연세대학교는 반격을 지금 착실히 펼쳐가면서 조금씩 스코어를 올려나가는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민영 감독이 지금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죠. 아, 그렇죠. 안영준의 석점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풋백 플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는 지금 리바운드가 석점 적중 허훈입니다. 자, 오늘 경기의 그 첫 번째 석점 슛이 또 허훈의 손에서 연결이 됐습니다. 네. 방심하면 지금 안 되는 상황에 고려대학교입니다. 지금 연세대학교가 대학농구리그 상황에서는 외곽이 좋지는 못했습니다만 허훈이 돌아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정현 걸렸습니다. 아하, 지금 박정현의 터치아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세대학교 볼이 주어지겠는데요. 네. 자, 박정현 선수 지금 골 밑에서 파울이 아니냐라는 그런 좀 어필을 좀 하고 있어요. 네. 현재 스코어 17-6 연세대학교 11점을 앞서 있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 이민영 감독 자 흐름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작전 시간으로서 선수들 일단 벤치로 불러들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정기전 특성상 벤치에서 이렇게 작전 타임 흐름에 맞게 끊어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특히 저학년 선수들이 있다 보면은요. 이 경기 분위기에 휩쓸려서 네. 흥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준비했던 부분들을 잠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이 작전 시간을 활용을 잘 하면서 본인들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작전 타임 요청이 됐고 양팀 벤치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지금 윤호진 코치가 또 화면에 나타나고 있죠. 네. 자, 지금 5분 5초가 남은 상황인데 연세대학교 17-6으로서 자, 많은 점수 차로 지금 11점이나 지금 앞서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면 지금 고려대학교는 한 5분 정도가 흘렀는데 득점이 6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에 나온 전광판에 보면은 고른 득점 분포를 본 연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는 지금 박정현의 페인트존 4득점 그리고 김낙현 선수의 뱅크샷 득점밖에 없습니다. 그 두 선수가 이제 인 아웃에서 주 득점원으로 활동을 해주고 있지만요. 네. 자, 다른 선수들이 자 외곽에서 좀 가세를 해줘야만 자 고려대학교의 또 공격도 살아나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김진용 선수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박정현과 박준영의 트윈타워를 마크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실책이 됐어요. 턴오버 상황에서 계속해서 소유권 다툼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연세대학교의 공격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네. 아, 지금 코트에 지금 전현우 선수가 들어와 있네요. 네. 김윤 선수가 잠시 지금 벤치에 물러나 있고 전현우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학리그에서 지금 40% 이상 적점슛 적중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지금 외곽이 좀 불안하다는 판단하에 선수 교체를 감행한 이민영 감독입니다. 대학농구리그에서 이제 10개 이상 쏜 선 중에서 성공률이 가장 높은 전현우가 되겠습니다. 뭐 고등학교 시절서부터 외곽 적점슛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을 받았던 전현우 선수. 네.
이 선수는 또 수비에서 성실성이 또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의 그 슈터들이 수비까지 겸비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자, 디펜스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현우 선수예요. 안영준. 자, 고려대학교가 지금 투원투 드랍존으로서 수비 변화를 줬네요. 자, 박지원 해석점 불발이 됐고 공격 리바운드 참여가 됐어요. 놓쳤다가 잡아내는 허운. 다시 한번 위크사이드로 뺐습니다. 박지원 돌파 시도 베이스라인 근처. 다시 킥아웃. 와이드 오픈. 허운 해석점 들어갑니다. 자, 허운 벌써 12득점대 12득점점 올려주면서 연세대학교에 자 리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고려대학교 대응 수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연세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곧바르게 석점 응수가 됐습니다. 야, 전현우 선수 교체돼서 첫 번째 공격. 자, 이민영 감독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그런 공격이었어요. 자, 스텝이 좀 무너졌었는데요. 지금은 반칙 선언이 됐군요. 자, 허훈이 과감한 돌파에 의한 골밑 득점을 시도할 때 네. 반칙으로서도 자유투를 얻어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첫 자유투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박정현 선수 화면에 나오는데요. 긴장한 네. 모습이 표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네. 허훈 선수 대학농구 리그 상황에서 자유투 성공률은 76.7%였습니다. 1구 불발. 자, 오늘 외곽 슛은 모두 성공을 시켜줬는데요. 네. 자유투는 또 실패라고 말았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학교 다니는 동안 한 번도 고려대학교를 이겨보지 못했던 허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만큼은 반드시 이기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자 코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허훈이에요. 네, 허훈의 과거가 느껴지는 또 공격 패턴이 있었고 이제 고려대학교의 소유권입니다. 반대편 빼줬습니다. 김낙현 자, 페인트 이후에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자, 이제 고려대학교의 외곽이 서서히 불꽃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 뒤로 빼줍니다. 허훈 안쪽 뒤 하이포스 지역에서 김지혁이 다시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자, 지금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샤클락 이제 7초 남았어요. 리메도라 나왔습니다. 다시 역습 시도 3대3 상황. 바깥쪽 빼줬습니다. 김낙현 쏘지 않고 다시 한번 보지 않고 내줍니다. 뚫고 들어가는 박준영 훅슛 걸렸어요. 공격권 유지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아,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의 김진용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다라는 그런 판정이었고요. 네. 자, 박준영 선수 자 골밑 시도를 했는데요. 네. 여의치가 않았죠. 자, 페인트 존에서만큼 양 팀이 팽팽하게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연세대학교의 작전 시간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군요. 아, 지금 양교의 함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요. 네. 심판의 휘슬이 잘 들리지 않을 그런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뭐 매년 이 시기에 항상 양교는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9월 셋째 주 금요일이면은 항상 이 잠실 실내체육관을 가득 메우는 이런 정기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지금 고려대학교에 지금 외곽이 터지면서 또 지금 리바운드 부분에 있어서 고려대학교의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자, 그 흐름을 한번 멈추고자 은희석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낙현 선수가 석점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응수하는 점수가 됐고요. 그러나 허훈 선수가 벌써 12득점을 올려주면서 그야말로 양 팀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모습으로 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가 한 발 달아나라고 하면 고려대학교가 또 그 틈을 더 이상 벌려주지 않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죠. 네. 다만 지금 고려대학교가 팀 반칙 3개째가 됐거든요. 자, 좀 그러면서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뭐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하다 보면은 파울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그 팀 파울은 좀 조심해야겠고요. 반면 지금 연세대학교는 파울적인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후반에 연세대학교가 또 강한 수비를 펼칠 때 유리한 부분이 작용이 되죠. 그렇죠. 자, 사이드아웃이 됐고 다시 한번 투입이 됐습니다. 김낙현 잡아놓고 바운스 패스 들어갑니다. 거딘 상황에서 반칙. 자, 지금 박정현이 과감하게 커튼플레이 시도하면서 반칙을 네. 이끌어냈죠.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팀 첫 번째 반칙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학년생이죠. 박지원 선수 또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그 김진영 선수죠. 자, 김진영 선수가 또 지금 또 투입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뱅크샷 자유투 1구 성공시키는 박정현 선수입니다. 자, 지금 박정현 선수의 뒤에 고려대학교 응원석이 보이는데 네. 자유투 1구를 성공시키자 자 모든 그 학우들이 또 응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잠시 잡혔습니다. 자, 지금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모두 성공시켜주는 박정현이었고요. 그렇죠. 킥아웃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허운 안쪽 투입
잔영준 줄곧 찼습니다. 주구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번 뛰어서 보냈습니다. 박지원 지그재그 스텝 이어 빼줬고요. 비었습니다. 김진영 득점 불발. 아 지금은 김진영 쪽으로 완벽히 열어주는 패스였었는데요. 아 조금 빗나가고 말았죠. 다시 한번 뚫고 들어갑니다. 드라이빙. 자 끊어냈죠. 1대1 상황에서 자 어떻게 될지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아 박지원의 과감한 돌파에 의한 또 2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자 추격의 의지를 한번 꺾는 그런 득점이 연결이 됐습니다. 아, 박지원은 지금 새내기 같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만 3, 4학년 선수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박정현의 슛불발 다시 수비 리바운드가 됐습니다. 허운 바운스 패스 안쪽 투입. 자 페인트 존에서 김경원이에요. 네. 다시 빼줬고요. 열렸어요. 안영준 쪽 와이드 오픈 슛불발 공격 리바운드 득점. 아 공격 리바운드 참여 이후에 박지원 선수가 정말 1쿼터 펄펄 날고 있습니다. 자 1학년 선수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요 지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박지원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지원 벌써 6득점째입니다. 자, 고려대학교에서는 저 박지원 선수의 움직임을 자, 조금 차단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석점 시도 길었습니다. 아 외곽이 터져주지 않는 고려대학교. 허훈 대각 패스 안영준 득점. 자 이렇게 되면서 27득점째를 만들어 놓는 연세대학교예요. 아 지난 정기전과 뭔가 좀 비슷한 양상으로 1쿼터를 보내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지금 그 20에서 7득점 한 쿼터 득점으로서 상당히 많은 득점인데요. 그렇죠. 뚫고 들어갑니다. 놓쳤어요. 다시 한번 박정현 커버. 샤크라 6초 남았고 뱅크샷 불발 박준영. 자 놓쳤어요. 다시 한번 허운 스틸 성공. 자 투스텝이 왜 뜹니다. 잡아냈습니다. 아 과감하게 돌파 시도했는데 아쉽게 빗나갔고 반격하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혼자 몰고 들어가서 무리였습니다. 아 고려대학교 선수들 지금 스코어 차이가 좀 벌어지니까요. 네. 자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 서두르는 모습이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지금 자 네. 아직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풀어가야 됩니다. 네. 앞서 수비가 3명 있는 상황에서 전현우 선수의 드라이브인 상황이었었거든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공격. 자 슛을 쐈는데 휘슬이 먼저 울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슈팅 이전의 반칙이기 때문에 네. 자 사이드 아웃으로서 연세대학교 공격이 이어지겠죠. 긴 반칙 한 개 여유가 있었던 고려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허훈 일단 빼주는군요. 아무래도 지금 허훈 선수가 득점적인 부분에 있어서 팀의 스코어 리더 역할도 해주고 있고 경기 조율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운동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연세대학교는 또 다른 1학년 선수 한승희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한승희 선수도 청소년 대표를 거치고 연세대학교 입학한 새내기죠. 그렇죠. 곧바로 받아서 캐치앤샷 득점. 자, 안영준이에요. 네. 연속 4득점으로써 스코어를 조금씩 더 벌려나가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많이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주고 움직이는 상황. 먼 거리에서 박정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그 박정현, 네. 박준영 선수, 자 장신 선수들이 외곽에서 지금 슛을 쏜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공격적인 부분이 자, 준비한 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다시 한번 내줬습니다. 안영준 돌파 시도. 안영준 레이업 득점 불발. 자 뺏어 놓고 역습 뺄 수 있는 3대1 상황. 3대1 라운드 넘버 김낙현 실수가 나옵니다. 아 지금 박준영 선수 마음이 급했어요. 네. 완벽한 속공 상황이었는데 펌블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뭐 정기전의 특성이 이렇게 오늘 경기 1쿼터를 통해서 보여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정기전의 특성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오늘 경기예요. 자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1쿼터 스코어는 29대14 연세대학교가 15점을 앞서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다시 2쿼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년간 고려대학교를 이기지 못했었던 연세대학교의 서름 그리고 허훈 선수의 각오가 1쿼터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15점을 앞서면서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가 1쿼터에 굉장히 활발한 공격을 펼치면서요. 29점 상당히 많은 점수를 만들어냈는데요. 네. 자, 반면 그 고려대학교는 그 외곽 슛이 좀 난조를 보이면서요. 그리고 턴오버가 많이 발생된 부분이 고스란히 연세대학교 속공으로 이어지면서 자, 1쿼터에 많은 스코어 차이로 지고
자, 이 쿼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주장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낙현 선수가 외곽 슛을 하나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허운을 상대로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의 수비를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고려대학교인데 이 쿼터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쿼터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낙현 잡았습니다. 자, 다비치 김낙현 쏘지 않았고요. 다시 주고받았습니다. 피케팝 상황에서 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갑니다. 이번엔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철저하게 잡아주면서 3대 야운 넘버입니다. 뚫고 들어갑니다. 득점! 안영준 선수가 펄펄 날고 있습니다. 자, 안영준 선수 4학년생으로서요. 자, 지금 1쿼터 후반서부터 2쿼터 첫 득점까지 자, 득점을 계속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안영준 선수가 오늘 경기 현재 8득점 기록 안쪽. 아, 지금 박준영 쪽 수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박준영 득점 성공. 자, 고려대학교가 이제 포스트 공략을 시작하는 그런 박준영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이런 페인트 존에서의 공격을 계속 진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박정현 또 그 대학리그 득점 1위 아니겠습니까? 네. 박준영 선수. 두 선수의 포스트는 현재 그 대학에서 가장 강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그런 부분서부터 차근차근 풀어내갈 할 필요가 있겠죠. 전원 후에 반칙이 나오면서 사이드 아웃이 됐었습니다. 안영준 석점 시도. 이번엔 짧았는데 오, 지금 석점슛 상황에서 반칙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안영준 선수 슈팅을 하기 전에요. 네. 자, 스크린 반칙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그런 심판의 판정이었어요. 네. 자, 안희석 감독 좀 아쉽지만 선수들 다시 독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이면서 이제 무빙 스크린이 됐다는 얘기군요. 아직 네.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요. 한 15점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고려대학교죠. 전현우 탄력을 줘봤습니다. 그러나 석점 불발, 리바운드 허훈 쪽. 오늘 리바운드가 허훈 쪽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 지금 그 롱 리바운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위치는 항상 허훈이 그 볼을 잡을 수 있는 위치 선점이 아주 지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성원 선수에게 반칙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최성원 선수도 올해 4학년으로서요. 자, 마지막 정기전이 될 텐데요. 자, 볼을 쟁탈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칙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1쿼터 반칙 개수에 있어서도 고려대학교는 4개째 상황이 됐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고려대학교 반칙이 좀 늘어나고 연세대학교는 지금 오늘 경기 들어서 박지원의 반칙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만큼 수비를 효과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자, 김경원이 주고 움직였습니다. 김무성. 자, 지금 1학년, 2학년, 저학년 선수들을 자, 교체 카드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은인석 감독이에요. 네, 허훈 타비치에서 직접 쏩니다. 석점 길었습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자, 김경원의 리바운드고요. 네. 다시 김무성 열렸어요. 우중간 쪽 뚫고 오! 지금은 득점이지만 공격자 반칙이 됐군요. 아, 김무성이 과감하게 돌파했는데요. 네. 자, 수비의 위치를 확인을 하지 못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슛을 쏘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금 부상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선수들 투지도 좋고 열정도 좋습니다만 일단은 부상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 정기전도 중요하지만 정기전 이후에 또 양 팀이 다음 주 화요일서부터 또 대학리그 또 결승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여기 위해서는 또 부상이 발생되면 안 되겠죠. 다치지 않는 상황에서 멋진 플레이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네. 네, 두 번째 지금 팀 파울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충돌을 하면서 바닥에 지금 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왁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은희석 감독 지금 리드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담담한 표정. 자, 이민영 감독도 워낙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요. 스코어 차이가 좀 나고 있지만 자, 선수들에게 안정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담담한 표정으로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낙현과 최성원 선수가 서로 볼을 주고받으면서 프론트코트로 넘어왔습니다. 31대 16 연세대학교가 15점 앞서 있습니다. 자, 밀고 들어가서 박준영 국초 시도 왼손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전반전에 고려대학교의 슈팅이 자, 림을 돌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자꾸 잡히는데요. 네. 뭐 별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정확도를 더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박준 사이드 스텝 이후에 패스가 있었고요.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드라이브인 박지원. 자, 리바운드 다툼.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잡습니다. 자, 지금 리바운드 면에서 연세대학교가 지금 많이 우위를 가져가고 있어요. 김경원 돌면서 슛. 불발이 됐습니다. 김진영의 왼손 혹시도 아쉽게 빗나갔고요. 네. 바로 반격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박준영.
패널 상황에서 다시 한번 내줬고 먼 거리에서 일단 주거리슛 쐈습니다만은 두 점 불발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 다툼. 연세대학교 투지가 대단합니다. 자, 지금 그 볼이 하나 흘러다닐 때마다 양교 선수들 몸을 아끼지 않는데요.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조금 더 집중력이 좋아 보입니다. 네, 기다렸다 김무상이 석점 시도 돌아 나왔습니다. 아, 또 리바운드예요. 네, 공격 리바운드 지금 저희가 연속해서 본 것만 지금 3개 정도는 되거든요. 배 이상의 차이로서 연세대학교가 자, 그 리바운드 부분 점유율이 높은 거로 보여집니다. 네. 자, 김경원의 두 점 정확합니다. 아, 김경원이 또 미들 점퍼까지 성공시켜주면서 연세대학교도 한 발 더 또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양 팀 2쿼터 들어서는 연세대학교 4득점, 고려대학교 2득점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쿼터에 비해서는 양팀 공격이 좀 뻑뻑한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수비가 지금 그 팀 파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석점으로 일단은 쫓아가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최성원이에요. 네. 자, 좀 답답했던 고려대학교의 외곽에 활로를 뚫어주는 그런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교체로 들어온 선수. 아, 김무성의 석점 응수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또 되받아치는 연세대학교 김무성의 석점 슛이 네. 또 림을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양교 교체 선수들의 외곽포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득점은 라인을 밟고 던진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2점이 기록이 되겠어요. 그렇군요. 네. 정정이 되겠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시도 잡아놓고 박준영 기다렸다가 득점 성공. 박준영 선수 오늘 경기 4득점째입니다. 아, 고려대학교도 좀 답답했던 자, 골밑 아, 연세대학교 말씀드리기가 무섭게 지금 김경원이 또 2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원도 현재까지 6득점째. 그 박정현의 수비를 하면서요. 또 본인의 득점까지 김경원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네요. 김낙현이 일단 빼줬고요. 아, 전현우 선수 뚫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박지원 선수의 반칙. 아, 지금 전현우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서 자, 박지원 선수가 지금 반칙을 좀 했는데요. 네. 아, 그러면서 지금 전현우 선수가 약간의 그 부상을 당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의 전현우입니다. 전현우 선수는 그 외곽 슈팅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네. 허리 부상을 좀 보소를 했었는데 일단은 직접 일어나는 전현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휘슬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네. 반칙이 발생되던 선수들이 계속 그 연장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하면 큰 부상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심판들이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모습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손동작이라든지 시그널을 좀 크게 해주면서요. 네. 자, 그 파울에 대한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경기죠. 네. 자, 김진용을 잠시 쉬어주고 좀 코트에 지금 양재혁 선수가 지금 모습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이 양재혁 선수도 연세대학교 주전 선수들이 많이 빠졌을 때 주전자를 좀 많이 보조를 해주는 보완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 응원석이죠. 네. 자, 선수들에게 지금 힘을 내주기 위해서 계속 지금 조직적인 응원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 그 응원의 열기가 고려대학교 선수들한테 어떻게 전해질지 이번 공격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그렇습니다. 최성원 선수가 투입패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김낙현 오중간 쪽 움직이면서 최성원 받았습니다. 다비치 돌파 시도 노룩패스 자 놓쳤어요. 허운 다시 한번 스틸 성공. 3대 2 아웃넘버 주고받으면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2선 침투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재역습을 맞죠. 완전히 비었습니다. 올려놓습니다. 박정현 선수의 더 득점으로 추격을 시작하고 있는 또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현재 고려대학교는 박정현 선수가 8득점 올리면서 팀 내 가장 많은 득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공격 만약 연세대학교도 성공을 했으면은 자, 오늘 경기 쉽지 않았었는데요. 네. 다행히 또 고려대학교가 득점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투원트 드랍존 형태의 수비를 펼치고 있는 고려대학교인데요. 김무성 석점 적중! 자, 김무성 선수 2학년이죠. 네. 자, 지금 외곽에서 지금 두 개째 석점 슛으로서 연세대학교 리드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 이렇게 고른 선수들의 득점 분포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돌파 시도 반칙이 됐습니다. 두 샷. 자, 전현우의 돌파 과정에서 연세대학교 반칙을 얻어냄으로써 자, 자유투를 쏠 수가 있겠죠. 네.
정동 코치에게 이민영 감독 계속해서 작전에 대한 부분을 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이민영 감독의 그 모습을 봤을 때는요. 네. 자, 수비에서 지금 외곽 슛 허용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외곽으로 나가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읽을 수가 있겠네요. 네. 전현우 자유투 1구가 되겠습니다. 돌아 나왔습니다. 아, 지금 그 갈 길 바쁜 고려대학교 지금 자유투도 예측이 안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전현우 선수가 대학농구리그에서는 82.35% 상당히 준수한 자유투 성공률이었었는데요. 아, 최근에 전현우 선수가 손가락에 부상을 당하면서 네. 훈련량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100% 완벽한 컨디션은 지금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안영준 선수 돌파 시도가 있었을 때 다시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자, 안영준 선수가 지금 전현우 선수를 등지고 포스트업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자, 안영준 선수가 원래 또 고등학교 때는 4번, 3번 포지션을 겸업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포스트에서 움직임도 상당히 뛰어난 그런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도 이 안영준 선수가 고려대학교 상대로는 상당히 좋은 공격 옵션, 많은 득점을 올렸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화려한 그런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 아니지만요. 네. 항상 착실하고 안정적인 플레이로서 저 이번 또 신인 드래프트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네, 1구 성공이 됐습니다. 안영준 선수 오늘 경기 9득점째. 안영준 선수도 올해 그 정기전이 마지막 정기전이기 때문에요. 한 번도 정기전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만큼 꼭 이기겠다는 의지가 표정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영준 침착하게 림을 바라보면서 자유투 2구 던졌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점사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그동안의 정기전 중엔 가장 그 많은 점수차로서 지금 전반전 경기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 연세대학교 공격력에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오른편으로 빼줬습니다. 자, 놓쳤다가 잡은 김희훈 베이스라인 돌파 동료를 받습니다. 박정현 돌면서 턴어라운 림에 맞지 않았습니다. 아, 저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평소에 박정현이면 저런 슈팅이 나오질 않거든요. 지금은 림에도 맞지 않았거든요. 김진영 대각으로 찔러줬습니다. 곧바로 다시 패스. 자, 먼 거리에서 김진영의 슛. 공격권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 두 선수가 리바운드 잡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요. 네. 자, 지금 그 고려대학교의 볼이 선언이 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는 전반전 1쿼터, 2쿼터 상황을 지켜봤을 때 모든 선수들이 좀 이런 리바운드 참여부터 시작해서 허슬 플레이를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은희석 감독이 그 선수 교체의 폭을 상당히 넓게 가져가면서요. 네. 그 선수들의 그 움직임, 그걸 상당히 지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작전 지시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 부분들이 교체되는 선수들마다 다 제 몫을 해주면서 지금의 리드를 가져가지 않나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양 팀이 이번 시즌이죠. 2017년 들어와서 두 번의 경기를 가졌었는데 그 두 번 모두 고려대학교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3월 13일 대학농구리그 개막전 경기에서 고려대학교 93-79 그리고 7월 14일 MBC배 결승전 경기에서 82-66으로 10점차 이상의 승리를 거뒀는데 앞서 뭐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기전은 정말 정기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누가 이긴다라는 객관적인 전력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연세대학교가 올해 그 2패를 당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네. 선수 구성이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의 고려대학교의 경기였단 말이죠. 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선수들이 지금 합류가 돼 있고 그런데다 지금 특히 그 1학년 선수, 자 지금 2학년 선수, 자 김무성 선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고요. 네. 또 1학년에 지금 박지원 선수죠. 네. 자, 그 두 선수가 좀 많은 득점에 지금 가세를 해주면서 지금 보다 많은 스코어 차이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중심에는 허훈과 안영준, 자 김진용, 자 세 명의 그 4학년 선수들이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김낙현 선수가 선수를 좀 돌보면서 야전사령원에서 역할을 좀 더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고려대학교는 턴오버가 많았었던 전반전 상황입니다. 자, 공격적인 부분에서 턴오버의 발생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네. 자, 후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대학교 자랑하는 투원트 드랍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선수들의 공략이 원활히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스코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19점 뒤져있는 고려대학교 이제 2쿼터 3분 20초 남았습니다. 김낙현
자, 밀착 마크 따라 붙었고 샤클락 이제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샤클락 버저비터 올렸습니다. 아, 샤클락이 울리면서 24초 발레이션이 걸렸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상당히 원활치 않은데요. 자, 지금 박준영의 돌파였었는데 네. 시간이 지나가고 말았죠. 그렇죠. 앞서 김낙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트랩 수비에 걸렸던 것이 한 10초 정도 잡아먹은 상황이 됐거든요. 자, 지금 고려대학교의 주요 공공 루트 중에 하나가 김낙현을 중심으로 한 박정현과 박준영의 피켓롤프레인데 연세대학교가 그 수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골크 들어가 안영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디비 득점! 자, 지금도 리바운드 후백 득점인데요. 네. 양재혁 선수의 자, 리바운드의 후백 득점으로 또 한 걸음 달아나고 있는 연세대학교예요. 그렇습니다. 양재혁 선수 오늘 경기 첫 득점 올렸고요. 다시 한번 지금도 패스 미스! 대성공! 김무성 갑니다. 김무성! 아, 지금 들어간 거에 대해서 확인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네, 득점 된 것 같습니다. 마스크 카운트로 네. 인해서 네. 자유투 한 개를 얻어내는 연세대학교의 김무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각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윤 선수의 반칙을 이끌어내면서 바스켓 카운트 선언이 됐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턴오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 상대에게 공격 리바운드 허용률이 높다 보니까 2차, 3차까지 그 공격을 허용해서는 지금의 스코어 차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가 극강의 모습을 전반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석점 플레이 완성하는 김무성입니다. 김무성 선수 벌써 9점째 득점을 해주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자, 지금 스코어 차이가 전반전이면 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자, 이걸 추격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준비를 잘 해온 듯한 연세대학교인데 자, 먼저 반칙 선언이 됐군요. 한승희 자. 선수의 반칙. 한승희 선수 청소년 대표 출신이고요. 네. 포스트에서 지금 박정현 선수를 지금 수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정현 선수 포스트업 상황에서 한승희 반칙이 지적이 됐습니다. 아, 1학년 선수인데도 네. 아주 상당히 침착하게 지금 그 경기에 임해주고 있는 연세대학교 선수들. 자, 지금 반면 이민영 감독 스코어 차이가 너무 벌어지니까 자, 표정에서 읽을 수 있듯이. 자, 다소 지금 난해한 자, 그런 표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표팀 팀 반칙 상황이기 때문에 박정현 선수가 자유투 기회를 얻었고요. 1구 성공이 됐는데 지금 공교체를 좀 원했었던 박정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양팀 선수들이 지금 땀이 상당히 지금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네. 볼이 그 땀이 많이 붙게 되면 미끄럽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요청을 한 부분이었죠. 자,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박정현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는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박정현 선수 하나만이 지금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자, 나머지 선수들의 득점 가세가 필요한 그런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영준. 자, 빼줍니다. 박지원. 페이크 이후의 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수비 리바운드 고려대학교 좀 오랜만에 잡는 것 같습니다. 자, 김낙현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아줬는데요. 네. 박정현 놓쳤어요. 반칙 선언. 다시 자유투. 자, 지금 안영준 선수의 헬프사이드에서의 스틸 과정에 있어서 반칙이 발생이 됐는데요. 네. 박정현 안영준의 반칙 맞습니다. 네, 볼을 긁으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팔을 쳤다라는 그런 심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 요청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고려대학교의 작전 시간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지금 스코어 차이가 당초 그 경기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연세대학교가 많은 스코어 차이를 지금 벌려주고 있어요. 지금 대략 20여 점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또 그 대학농구에서 한 20점 차이까지 그리고 아직도 후반전 20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 점수는 어느 정도 그 따라갈 수 있는 자, 그런 능력들이 있는 고려대학교이기 때문에요. 네. 자, 아직까지 승부를 속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워낙 또 극강의 플레이들을 지금 전반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작년이죠. 고려대학교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무승부를 이끌어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거의 뭐 4쿼터까지 패색이 짙었던 그런 경기였었는데 네. 그거를 추격하면서 무승부까지 만들어냈던 고려대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양팀의 김낙현 선수의 뱅크샷이고요. 그렇죠. 김낙현 선수가 외곽포를 지금 팀 내에서 3번 성공이 있었는데 1번 성공이 됐었고 자, 지금도 자, 4학년 최성원 선수였죠. 그렇죠. 그리고 김낙현 뚫어놓고
박정현 역시 고려대학교 플레이에 대한 하이라이트 필름을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스코어하고는 네. 상관없이 아주 열정적으로 고려대학교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는 자 학우들의 응원 장면이 잠시 화면에 비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영준의 반칙으로 팀 반칙 상황에서의 반칙 자유투 투샷을 얻어내는 박정현 선수입니다. 자유투 준비 1구 성공. 오늘 박정현 선수가 자유투 5번의 기회 중 5번 모두 성공이 됐습니다. 자 이제 박정현만이 지금 고려대학교는 자, 믿을 수 있는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고요. 네. 자 지금 나머지 선수들의 분발이 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정현 선수 자유투 6개 중 6개 성공. 오늘 경기 12득점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2분 정도가 남은 2쿼터에 얼마만큼 스코어 차이를 좁힐 수 있느냐가 후반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오른쪽 45도 안영준 선수 박지원 좋습니다. 자, 반면 연세대학교는 좀 서둘 이유가 없죠. 그렇죠. 흐름 자체가 좋거든요. 박지원 몸이 가볍습니다. 레그스루 드리블 이후에 뚫고 올라갑니다. 플로터 던졌는데 득점되지 못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안영준은 또 공격 리바운드예요. 네. 자 고려대학교는 저 리바운드부터 착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4초를 충분히 쓰고 있고요. 들어가면서 내줍니다. 다 뺏겼어요. 자 최성원 무리하지 않았고요. 이석 감독이 온몸으로 작전 전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줍니다. 박정현. 자 시간을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요. 던져야죠. 4초 3초 도나 나왔습니다. 공격권을 고려대학교 쪽으로 줬군요. 마지막 연대 터치가 있다는 것을 본 것 같은데. 네, 지금 박준영이 리바운드를 하면서 펌블이 됐을 때 네. 허운의 몸에 맞고 나갔다라는 그런 그 심판의 판정인데요. 네. 자 지금 화면에는 허재 감독과 네. 안준호 전 그 삼성 감독이죠. 네. 이 슛이 돌아 나왔을 때 허운을 맞고 나갔다는 판정을 지적한 건데 허운은 맞지 않았다고 어필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심판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 정정이 됐습니다. 네, 정정을 인정이 됐습니다. 자 1분 안으로 들어온 2쿼터입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한 점이라도 더 벌리고 2쿼터를 맞이하려는 자 그럼 템포 바스켓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자 스쿱샷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뚫고 들어가는 고려대학교 3대3 상황에서 빼줍니다. 빠르게 돌렸고 안쪽 투입. 아 늦었어요. 16초 남은 건데 석점 시도 불발이 됐습니다. 아 전원의 외곽슛도 지금 통하지 않고 있네요. 네. 안영준. 그렇죠. 연세대학교 충분히 시간을 활용하면서 자 이번 공격으로서 이 쿼터를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자 샤클락은 이제 8초 남은 연세대학교 상황이고요. 경기 시간은 대략 아, 좋은 패스요. 안쪽 투입 들어갑니다. 김진용. 아 김진용 선수 픽앤롤 하는 과정에서 허운의 날카로운 패스로서 또 2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먼 거리에서 박정현의 석점 인앤아웃 공격 리바운드. 반칙이에요. 0.2초가 남았는데요. 자 김진용의 반칙을 얻어내는 전현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0.2초가 남았습니다. 자 이번 자유투로서 이제 이 쿼터는 마무리가 될 텐데요. 네. 자 그렇지만 지금 그 스코어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진 그 전반전이었어요. 네. 전현우 선수의 슛 시도가 있었고 그 상황에서 김진웅의 반칙이 됐습니다. 전현우의 자유투 1구 성공이 됐습니다. 전현우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을 해주네요. 네. 필드골은 지금 1쿼터에 외곽포 한 번밖에 없는 상황이 전현우인데 자 지금 4득점 째주고 있고요. 그렇죠. 맞고 나왔습니다. 잡지 못하면서 그대로 버저가 울렸습니다. 아 이민영 감독 상당히 아쉬워하죠. 그렇습니다. 전현우 선수도 아쉬워하네요. 네. 자 1쿼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점수차가 더 벌어지면서 21점차 연세대학교가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전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50대 29 연세대학교가 21점차 리드를 가져가면서 전반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열띤 응원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좀 원하는 대로 공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반 득점이요 29점에 머무를 고려대학교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네. 연세대학교의 그 타이트한 수비를 돌파하지 못하면서요
공격의 원활함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네. 반면 연세대학교는 자, 수비에서의 인터셉이라든지 리바운드를 통해서요. 빠른 공격, 방금 같은 그 레이업 공격이 많이 지금 발생이 되면서 네. 지금의 스코어 차이를 유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경기는 연세대학교의 가드진 앞선에서 좀 승리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곽 선수들의 리바운드 가담도 상당히 많고요. 네. 또 속공 상황이 발생되어 있을 때 상당히 그 정확한 공격으로서 지금 허운의 또 석점슛이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 이제 김낙현이죠. 김낙현 선수가 외곽포 한 방을 만들어내면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었던 상황이 점수차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경기를 봤을 때는 리바운드가 지금 그 상당히 경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세대학교가 지금 위를 점하고 있던 부분들이 전반전에 이런 스코어 차이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 쿼터 들어서는 뭐 연세대학교가 공격 리바운드 참여도 상당히 높으면서 계속해서 득점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요. 자, 1학년생 박지원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의 득점이었었고 네, 이 선수가 지금 깜짝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계속해서 공격을 좀 리드했었던 전반전 캐치앤샷 상황에서 그대로 득점이 되는 모습. 자, 역습을 통해서 고려대학교도 끊어가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턴오버 상황이 좀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소에 고려대학교의 모습이 아닌 자, 턴오버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죠. 네. 두 자릿수 이상의 턴오버가 발생해가지고는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김경원과 김진용 선수가 뭐 하이포스티어 페인트존 바깥에서의 슛 정확도도 올라가면서 연세대학교 점수가 계속해서 높아진 상황이 됐었고요. 돌파 상황에서 걸렸지만은 박준영이 또 지키면서 득점 마무리가 됐었고 김무성 자 다시 한번 걸리면서 김낙현 빠르게 앞선에 있던 선수를 봤고요. 박정현 선수의 마무리. 박정현은 오늘 경기 현재까지 12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고려대학교 선수인데요. 네. 자, 다른 선수들의 분발이 요구되는 3쿼터 후반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자, 하이라이트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다시 후반전 3쿼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정기전 농구 종합전적에서 고려대학교가 근소하게 1승을 앞서 있는 상황인데 오늘 경기 뚜껑을 열어보니 연세대학교에게 1침을 맞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이라이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려대학교는 아무래도 좀 턴오버 개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공격적인 부분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요. 상대에게 속공 허용이 많았었는데요. 네. 자, 후반전에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리바운드적인 부분 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자, 후반전에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지금 화면에 잡히는 허훈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 13득점을 현재까지 올려주고 있고 고려대학교는 31번의 박정현 선수가 현재 12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연세대학교는 안영준 선수가 10득점으로서 허훈의 뒤를 바치고 있고요. 네. 자, 고려대학교는 박정현 선수 외에 자, 그 김낙현 선수가 지금 사실 득점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네. 자, 전반전에 어려움을 겪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경기 전에 양 팀의 키플레이어는 양 팀 주장 김낙현과 허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낙현은 현재 5득점, 게다가 지금 2쿼터엔 득점 자체가 없습니다. 자, 김낙현 선수가 사실 지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또 후반전에 또 김낙현 선수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김윤수 선수 자, 올해 4학년도서 마지막 정기전인데요. 자, 김윤수 선수 투입하게 되면은 자, 그 박정현 선수를 도와 외곽 지원이 필요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려대학교는 앞선에 있는 선수들 김낙현이라든지 김윤, 전현우, 최성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패스 길을 열어주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창조적인 플레이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된 움직임을 통해서요. 자, 공간을 넓혀주고 자, 본인의 슈팅 포지션을 분명히 잡아줘야 되는데요. 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대학교가 전반전에 상당히 고전했던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지금 3대3 농구 윌팀의 네. 박광재 선수죠. 연세대학교 그렇죠. 졸업생이고 네. 그 옆에는 또 박지현 동부 프로미 스카우터가 또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서 이곳 잠실 실내체육관을 찾아줬네요. 그렇습니다. 농구계에 아무래도 이제 양교의 영향력이 좀 많이 미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또 벤치 상단 쪽에는 저 김동우 전 그 모비스 선수죠. SK와 네. 모비스에서 뛰었고 그 옆에는 또 김현준 SK의 스카우터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 뭐 워낙 오래 이 정기전을 이끌어왔었고 과거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정말 농구계 부흥 농구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그런 세대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또 되면서 계속해서 이 전설 그리고 이 기록과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농구 대잔치의 영웅들이 자, 프로농구를 또 만드는 계기를 또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전 양팀 진영을 바꿔서 들어가겠습니다. 3쿼터 출발하겠습니다. 다비치 김준용이 이따가 일단 허운에게 내줘서 드라이브인 시도해서 다시 빼줍니다. 와이드 오픈 상황 박지원 열렸습니다. 자, 박지원 선수 1학년 선수가 지금 오늘 자 놀라운 활약으로서 연세대학교의 지금 리드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슛이 터졌어요. 자, 그리고 스텝을 잡아놓고 쏘았는데 전현우 슛 불발. 아, 일단은 리바운드 참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현우에게 기회가 열립니다. 석점 다시 불발.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 참여 김낙현. 김낙현 선수 일단은 주장으로서 역할을 해줬고 다시 석점 쏩니다. 들어갑니다. 자, 최성원이에요. 최성원 선수의 석점. 자, 이번 오늘 또 벌써 두 개째 석점 슛을 성공시켜주면서 추격을 시작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양교 모두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안영준 돌파 시도할 때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는요. 자, 이 스쿼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자 강력한 디펜스에 의해서 리바운드랜지 상대의 턴오버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자, 지금 뭐 반칙이 발생이 됐지만 다소의 반칙이 발생되더라도 보다 더 강한 수비가 요구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하면은 일단은 뭐 3-2 드롭존이랄지 1-1 드롭존 수비를 잘 서는 그 패턴은 사실은 많은 팀들을 경직임을 시켰었는데 오늘 경기 연세대학교 준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영현 캐스터 말씀대로 연세대학교가 지금 공격의 활로를 찾고 있기 때문에요. 네. 고려대학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2초가 남았는데 샤클락 부족합니다. 샤클락 버저가 먼저 올렸습니다. 아, 오, 지금 림에 맞았나요? 아, 지금 그 그대로 슛, 가는군요. 예, 네. 볼이 손을 떠나기 전에 자, 그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박지원의 돌파 시도 공격 리바운드 참여 어렵사리 잡아냈습니다. 지금 워낙 지 버저 소리도 그렇고요. 아, 장르가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선수들은 그 휘슬 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네네. 계속 그 진행이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주 김경원의 리바운드한 슈팅이었는데 네. 볼을 잡는 순간에 박정현이 라인을 밟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연세대학교 계속해서 공격권을 이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연세대학교가 좀 좋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렇죠. 김경원 뜹니다. 돌아 나왔고 풀백 플레이. 아하, 먼저 반칙 지적이 됐습니다. 자, 지금 김진용이 네. 리바운드 참여 과정에 있어서요 네. 상대 수비를 밀고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심판의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진용 선수가 개인 반칙 두 개째가 됐습니다. 자, 지금 김낙현이 프론트 코트로 진입을 했는데요. 네. 자, 강력하게 일단은 허웅이 막아주고 있고요. 최성원 빼줬습니다. 돌립니다. 전현우 바운스 패스 베이스라인 근처 박정현 득점. 자, 리버스 라인 성공. 역시 그 박정현을 활용하는 공격으로서 자, 조금씩 스코어 차이를 좁혀가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19점 차로서 연세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분 55초가 남은 3쿼터 경기. 자, 지금 연세대학교도요. 지금 그 리드를 하고 있다고 해서 템포 자체를 너무 늦춰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 대학부의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혼을 내버려 뒀어요. 석점. 리바운드 됐습니다. 안영준 베이스라인 근처 라인 밟지 않았고 다시 킥아웃.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두 번째 됐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 리바운드가 자, 지금 세 번째는 주지 않았군요. 그러나 공격권 유지하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지금 세 차례 공격 시도를 모두 실패했지만 네. 또다시 또 리바운드 가담으로써 공격권을 가지고 가게 되는 연세대학교예요. 앞서 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 롱 리바운드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활동량으로 리바운드 참여가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모처럼 고려대학교가 리바운드를 쟁취를 했어요. 자, 전현우 잡아서 직접 뚫고 들어가는데요. 휘슬이 좀 물린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반칙이 지적이 되겠죠. 네. 지금 속공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요. 네. 자, 허운 선수가 반칙으로서 그 흐름을 한번 끊어내는 자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허운 선수 오늘 경기 첫 개인 반칙이 되겠습니다. 허운 선수가 굉장히 지금 침착하게 본인의 득점뿐만이 아니고요.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경기 운영도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김낙현 다소 먼 거리 석점 적중 김낙현. 자 후반전에 또 김낙현이 자 터져주고 있는데요. 고려대학교 이제 서서히 추격의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퍼 지역 뚫고 들어갑니다. 김진영 페이크 걸렸습니다. 박종현 수비 성공. 자 고려대학교 또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네. 바깥쪽 빼줬고 와이드 오픈 최성원. 자 이게 정기전의 묘미인데요. 네. 지금 순식간에 네, 스코어 차이를 좁혀나가는 고려대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4학년 최성원 선수의 자 석점슛으로서 추격을 하자 바로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연세대학교 은희석 감독입니다. 자 그야말로 도망자와 추격자 모드로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전 타임으로 끄는 은희석 감독. 자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할까요? 자 지금 그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도가 조금 아쉬운 연세대학교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빠른 트랜지션으로서 공격 포지션에 의한 완벽한 찬스가 지금 득점까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희석 감독은 선수들의 백코트를 조금 빨리 원활히 하고 본인의 매치업을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자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외곽포 하이라이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김낙현과 허훈 오늘 경기 양 팀의 주장. 다시 한번 빼줬고 최성원 선수의 석점 시도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고려대학교도 지금 그 4학년 선수들이요. 3쿼터 들어서 다소 주춤했던 고려대학교의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활로를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양 팀의 외곽포가 터지는 모습을 현재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15점 차까지 추격을 한 고려대학교. 네. 자, 이게 잘 모르는 스페드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게요. 네. 고려대학교가 또 10점 차 안쪽으로 3쿼터에 추격을 한다 그러면은 네. 4쿼터 연세대학교의 오늘 승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네. 3쿼터 연세대학교는 지금 현재까지 득점이 박지원 선수의 석점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네. 연세대학교도 지금 다소 주춤하는 득점 형태를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자, 안영준 선수가 일단은 사인을 좀 내주고 있고요. 피케노를 만들려고 하는데 뚫고 들어갑니다. 안영준 드라이브인! 반칙 없었고요. 그대로 뱅크샷 성공. 김경원. 자, 김경원 선수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끊어내는 득점을 만들어줬어요. 네. 자, 일단은 필드골로 2점 응수가 됐고요. 김낙현 빼줍니다. 자, 최성원. 일단 수비를 한 차례 무너뜨려놓고 다시 내줬습니다. 박정현 개인 돌파. 자, 돌파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세대 공격 시도. 비하인드 백드리블 시도. 반칙 선언. 자, 지금 박지원 선수가 돌파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칙을 만들어냈죠. 네. 지금 아웃넘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반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의도적인 반칙이 아닌 상대의 움직임을 스텝으로서 끊어내려는 반칙이기 때문에요. 네. 정상적인 반칙 하나가 주어지겠죠. 최성원 선수가 개인 반칙이 3개째가 되었습니다. 자, 최성원 선수도 지금 그 아주 좋은 활약으로서 지금 고려대학교의 추격에 또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지금 고려대학교 작전 시간 요청하고 주장인 네. 김낙현 선수를 통해서요. 네. 자 지금 김낙현 선수의 모션을 봤을 경우에는 네. 그 이전에 그 박정현 선수가 골 밑에서의 그 공격을 시도할 때 네. 자 반칙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그 어필로 보여집니다. 네. 비하인드 백필 상황에서 최성원 선수의 반칙. 어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리플레이 그림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유진 감독이 지금. 셔츠가 바지 바깥으로 지금 빠져 나올 정도로 강력한 어필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자기 복장에는 신경 쓸 네. 여유가 없이 네. 이 경기에 모든 게 지금 집중이 돼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자, 지금 그래도 고려대학교가 지금 추격할 수 있는 흐름을 잠시 가져왔었는데 네. 바로 또 연세대학교가 만회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어필은 뭐 그 순간적인 부분에 대한 어필도 있겠지만 선수들의 사기적인 측면에서 지도자로서 선수들을 좀 힘을 돋구기 위한 그런 또 작전 시간으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독들 하면 가장 열정적인 감독은 농구 감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와일드하고요. 네. 아, 안쪽에 투입이 됐어요. 가볍게 집어넣는 김경원 선수입니다. 자, 지금 뭐 완벽한 패스에 의한 멋진 공격으로서도 연세대학교가 득점을 만들어냈죠. 자, 빠른 템포로 전현우 뜹니다. 전현우도 응수를 했습니다. 자, 그 흐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현우가 빠른 템포의 공격을 또 성공시켜주는 그런 고려대학교예요. 네. 자, 안영준,
박준현 앞에 두고 안영준 뜹니다. 안영준 득점 성공. 바스켓 카운트. 안영준 선수 지금 그 로포스트 미들 포스트에서요. 자 골밑까지 진행하는 공격으로서 또 좀 느림 화면이 나올 텐데요. 네, 박준영은 1대1 상황. 박준영을 이겨놓는 안영준 선수입니다. 자 아무래도 저런 부분들이 그 4학년으로서의 노련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추가 자유 투기를 얻은 안영준 선수입니다. 돌아 나왔어요. 오 리바운드가 됐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만 연세대학교. 김경원이었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넉 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연세대학교입니다. 돌면서 쏩니다. 오 집어넣었습니다. 한 손 슛도 가볍습니다. 김진용인데요. 네. 자, 저 선수가 그 왼손 사용 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네. 오늘 연세대학교의 리바운드는 정말 가공하군요. 자 리바운드 부분이 자 고려대학교의 어려움 겪고 있는데요. 네. 자, 다행히도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현우 선수가 차곡차곡 득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자, 전현우 선수도 크러치 능력이 있는 선수고요. 네. 자, 연속 득점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희망을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4분 36초가 남았습니다. 3쿼터 경기 현재 61대 42. 아직도 고려대학교 쫓아가기에는 점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그만큼 많이 벌려놓고 있는 상황. 샤클라가 없어요. 버저가 울렸습니다. 네네. 자, 사인을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 샤클락 바이레이션이 적용이 됐고요. 그렇죠. 자, 전현우 선수가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또 상대의 또 공격을 한번 저지해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선수는 지금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이 리드는 하고 있지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완벽한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버저가 울려봐야 되는 오늘 정기전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원 선수도 반칙 선언이 됐습니다. 김경원 선수 오늘 그 박정현을 매치업하면서요. 자 수비 또 리바운드 또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득점은 아니지만 네. 본인의 역할을 상당히 충실히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김낙현 펌페이크 이후에 박정현 받았습니다. 뱅크샷 불발. 다시 한번 리바운드 참여! 잡아내는 고려대학교! 자 이번에는 박정현 선수가 다시 빼줬습니다. 돌리는 상황. 자 지금 수비가 타이트한데요. 네 김낙현 반칙 선언. 박지원의 반칙. 자 김낙현 선수가 지금 피켓롤을 시도하는데 연세대학교 수비들이 상당히 지금 높게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자, 다행히 반칙은 얻었지만요. 자 패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어야만 공격할 때 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고려대학교 공격입니다. 바운스 패스 놓쳤어요. 다시 반칙. 자, 연속해서 지금 개인 반칙이 4개째 나오고 있는 상황의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서 이제 자유투를 얻게 되는 박정현인데요. 지금 네. 안영준 선수가 자, 스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반칙이죠. 그렇죠. 아. 자 볼의 움직임을 정확히 캐치를 했지만 마지막에 볼을 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의 팔을 쳤다라는 아, 그런 모습인데 박정현 제1구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박정현 선수가 자유투 처음으로 놓쳤고요. 문제는 지금 팀 반칙 4개를 한 번에 불려놓은 연세대학교인데 지금 아직은 3쿼터 시간이 많이 남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개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먼저 움직였군요. 아. 지금은 고려대학교의 최성원 선수가 네. 볼이 림에 닿기 전에 페인트 존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요. 네. 연세대학교의 공격으로서 경기가 속게 되겠습니다. 자, 3분 50초가 남은 3쿼터 경기. 연세대학교는 팀 반칙이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안영주의 석점! 길었습니다. 김진용 잡았습니다. 그런데 리바운드 참여하는 과정에서 반칙 선언. 자 지금 리바운드 과정에서 연세대학교의 선수가 네. 지금 플로어에 지금 전현우 선수가로 확인이 네. 되는 것 같은데요. 아킬레스건 쪽을 부여잡고 쓰러졌거든요. 아 지금 네. 그 발목 네. 쪽 아 지금 발목 쪽에 지금 부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전현우 선수가 지금 후반전에 착실히 득점을 해주면서 고려대학교가 조금씩 추격의 의지를 나타내줬었는데요. 네. 아 오늘 큰 부상이다 그러면은 자 고려대학교 점점 더 그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눈 화면을 보실까요? 아 지금 착지 과정에서 네. 약간 그 발목 쪽에
비틀림이 확인이 좀 되고 있네요. 네. 전현우의 부상 상태가 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인지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못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는 자 오늘 경기에 더 이상 투입이 어려울 것 같지도 보이고요. 네. 자 지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자 플로어를 주시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응원단이죠. 그렇죠. 한 팀, 한 학교의 선수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응원하는 학교 학생들에게는 또 친구잖아요. 같은 뭐 선후배 관계고. 그렇습니다. 네. 같은 그 친구, 선후배로서 지금 이 정기전에 임하고 있는 동료들을 응원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곳 잠실 체육관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오늘 경기도 사실 중요한 경기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챔피언 경기전 1차전과 2차전도 펼쳐지는데 그렇죠. 거기서 또 선수 중요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의 득점적인 부분이라든가 수비에서 지금 많은 활약을 펼치고 비중 있는 역할로서 지금 플레이에 임하고 있는데요. 네. 전현우 선수의 부상이 크다고 할 경우에 고려대학교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앞선 경기 상황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김무성 선수의 반칙으로 일단 경기가 끊어진 상황이 되겠고요. 61-42 연세대학교가 19점 앞서 있습니다. 아, 지금 화면에 지금 김진용 선수죠. 네. 자, 오늘 뭐 리바운드라든지 득점에서 상당히 그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경기 흐름이 조금 끊기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선수를 빨리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네. 자, 들 것으로 코트 밖으로 자, 나가서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이제 경기가 계속해서 좀 중단이 되고 지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는 경기대로 또 진행을 시키면서 선수 상태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열띤 응원을 해주고 있는 양교 학생들. 자, 허훈 선수의 석점 시도. 앞서 뭐 저희 보셨던 석점 퍼레이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후반전에 지금 전반전에 김낙현 선수의 득점이군요. 네. 자, 최성원이죠. 그렇죠. 김낙현. 자, 지금 양교의 마지막 정기전을 치르는 자, 6명의 선수가 있거든요. 네. 우선 연세대학교 허훈, 안영준, 김진효. 네. 자, 세 선수 모두 지금 뭐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고요. 네. 반면 이제 고려대학교는 지금 김낙현, 최성원, 김윤. 이 세 선수가 또 올해 그 4학년으로서 마지막 정기전을 치르거든요. 네. 자, 어떤 선수들이 오늘 최후에 웃는 마지막 정기전이 될지. 자, 아직까지는 연세대학교 좀 유리한 상황이지만요. 네. 자, 끝까지 경기의 승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들 것에 결국 실려나가는 전현우 선수겠고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전현우 선수는 뛰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전현우 선수가 배제가 되고요. 네. 자, 지금 경기에 지금 전현우 선수의 포지션을 대체해줄 선수는 자, 김윤 선수가 있는데요. 네. 자, 김윤 선수가 얼만큼 또 활약을 해줄지가 고려대학교 추격의 자,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자, 최성원 선수가 이제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긴 반칙 상황에 걸려있는 연세대학교 최성원이 자유투를 던지겠습니다. 대학농구리그에서 최성원 선수 자유투 성공률은 60% 30개를 던져서 18개 성공이 됐습니다. 뭐 슈팅이 아주 정교한 선수는 아니지만요. 네. 또 오늘 또 3점 슛도 2개나 또 성공시켜줬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은 또 충실히 해내는 그런 최성원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원 자유투구 성공. 현재까지 최성원 선수가 오늘 경기 10득점째를 올려주었고요. 아, 앞서 자유투가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두 개 모두 지금 성공시켰고요. 네. 자, 또 코트로 갑니다. 레이업 불발이 됐고 자, 결국은 리바운드예요. 네, 다시 쏩니다. 돌아 나왔어요. 공격 리바운드 두 번째 안 들어갔습니다. 자, 3차 시도인데 결국에는 수비를 이겨내는 수비가 이겨냈습니다. 자,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김진영의 공격이었고요. 네. 자, 반격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공격. 자,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61-43 18점 차. 비핸드 백패스 득점.
자, 박준영이 반칙을 얻어내는 그런 골밑 득점으로써 추격을 다시 시작하는 고려대학교예요. 그렇습니다. 득점 인정 상대 반칙으로 박준영 선수가 자유투기를 얻었습니다. 자, 그 이전에 자 지금 멋진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최성원의 비하인드 백패스. 자, 수비를 완전히 따돌리는 아주 멋진 플레이가 또 고려대학교 응원단 앞에서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고려대학교의 플레이 중에서는 단연 이 플레이가 가장 돋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전현우 선수의 부상으로서 아 지금 그 고려대학교의 OB들이죠. 그렇죠. 여자 대표팀 서동철 감독, 네. 김지은 감독가 화면에 지금 잠시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원한 자유투 성공이 되면서 박준영 선수 오늘 경기 7득점 째기로. 자, 또다시 지금 15점 차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고려대학교예요. 네. 자, 여기서 스코어를 좀 더 좁히지 않으면은 자, 오늘 경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3분 안으로 들어오는 3쿼터 경기입니다. 자, 이제 흐름이 한번 오긴 왔어요. 어, 베이스라인 돌파 시도 좁아요. 동료를 봤었는데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허운 선수가 지금 골밑을 돌파하면서 패스 라인을 찾았는데 여의치가 못했죠. 네. 약간은 좀 무리한 공격이 됐군요. 그 골밑에 지금 상당히 좁은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네. 공격하기가 조금 쉽진 않았습니다. 박정현이 직접 돌파 올려놓습니다. 13점 차로 좁히는 고려대학교. 자, 오늘 그 스코어가 20점 차로 벌어진 이후에 네. 가장 적은 스코어 차인 13점 차까지 추격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추격을 허용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자, 한승희 볼 잡았고요. 허훈 직접 받아서 쏩니다. 자, 리바운드 다툼. 아, 연세대학교 오늘 리바운드 싸움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안영준, 김진용 두 선수의 지금 후반전 리바운드 가담이 상당히 높고요. 네. 거기에 또 그 김경원 선수까지 지금 디펜스 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자, 오늘 또 리바운드가 고려대학교가 상당히 지금 숙제입니다. 자, 어렵사리 공을 잡아내는 고려대학교. 자, 김윤 선수 교체 들어와서 또 루즈볼을 하나 잡아줬네요. 네. 최성원, 앞서 창조적인 플레이를 만들어줬었던 최성원이었습니다. 윅사이 빼줬는데 아. 걸렸어요. 안영준의 스윗 성공. 자, 지금의 턴오버는 조금 아프네요, 고려대학교. 네, 한승이 내줬습니다. 아. 지금 아프코트 바이레이션이죠. 참 묘한 것이요. 왜 제가 지금 경기전 중계, 농구 중계를 4년째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꼭 나오더군요, 이 하프코트 바이레이션이. 자, 지금 한승희 선수인데요. 네. 지금 저학년 선수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2학년 선수인데요. 네. 은희석 감독 지금 한승희 선수를 잠깐 빼주면서 자, 괜찮다. 앞으로는 그렇게만 플레이는 하면 안 된다라고 격려를 해주는 모습이 잠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대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입니다. 박준영 찬스가 왔고요. 포스업 상황에서 일단 빠져나갔습니다. 아, 지금 반칙이 적이던데요. 반칙이 됐군요. 자유투 넣었습니다. 자, 지금 김진용 선수의 반칙으로서 또 자유투를 만들어내는 자, 고려대학교예요. 자, 이렇게 되면 김진용도 개인 반칙 3개째가 됐습니다. 아, 마지막 상황에서 네. 아, 지금 김진용 선수가 아니고 양재혁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네.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상황에서 자, 오른손이 박준영 선수를 순간적으로 잡는 모습이 느린 화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박준영 선수가 앞선 추가 자유투 기회에서 자유투 한 개를 성공을 시켰고 대학농구 리그에서는 69.57%의 자유투 성공률이 되겠습니다. 박준영 선수도 3학년 선수로서요. 대학리그에서 가장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가볍게 자유투 1구 성공시키는 박준영 선수 일단 12점 차가 됐군요. 자, 지금 3쿼터 중후반을 지나가면서요. 네. 흐름 자체가 지금 고려대학교 쪽으로 많이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불발이 됐습니다. 자, 연세대 공격 세 명을 앞에 두고 뚫고 들어갑니다만 다시 한번 놓쳤어요. 아, 최성원 선수. 아, 최성원 지금 재치 있었어요. 건드리지 않았군요. 네. 자, 지금 잡을 수도 있었는데 조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 상대 터치아웃을 인지한 후에 자, 본인의 볼 소유로 만들어낸 최성원의 재치였어요. 그렇군요. 아, 벌써 12점 차까지 추격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분 20초 남은 3쿼터 경기. 자, 박준영이 지금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스업 상황 뚫고 들어간 박준영 집어넣었습니다. 10점 차. 지금은 공격자 반칙에 대한 어필을 연세대학교 벤치에서 좀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왼팔이 상대를 약간 그 밀치는
자, 그런 동작이 있었지만요. 네. 정상적인 플레이라는 심판의 판정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허훈 돌아 들어가서 허훈 레이업 시도. 자, 그 전에 네. 자, 반칙이 주어졌죠. 디나이디 패스 시도가 나오면서 허훈 선수가 자유 투샷을 얻었습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도 지금 팀 반칙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의 팀 반칙으로서 자, 허훈이 또 자유투를 얻어냈고요. 네. 자, 61대 51. 네. 10점 차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 그러나 허훈이 다시 점수 차를 벌렸습니다. 아, 지금의 그 연세대학교의 득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지금 고려대학교 10점 차까지 추격할 동안 득점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허운도 이 3쿼터 들어선 이 자유투 투샷 모두 성공이 됐습니다만 이 두 점이 첫 득점이 됐습니다. 3쿼터에서는요. 그렇습니다. 필드골이 없었는데요. 네. 자, 그 또 득점력이 좋은 선수들은 이런 자유투를 통해서 본인의 슛 감각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허운을 일단 벤치로 불러드립니다. 자, 방금 전에 또 그 김낙현 선수가 잠시 화면에 나왔었는데. 네. 아무래도 두 양 팀의 야전 사령관 두 선수 4학년이고요. 자, 그 두 선수의 또 대결도 오늘 또 이 경기의 볼거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 양 팀 모두 팀 파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팀이 더 잘 활용을 하는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죠. 자, 40초 남았습니다. 박주희의 득점. 아, 지금 골이 울렸나요? 그 자, 바스켓 카운트가 된 것으로 자, 지금 심판의 네. 시그널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핀 무브를 하면서요. 왼손으로 또 박준영이 장기거든요. 네. 아, 안 된 것으로 보이군요. 네네. 자, 그럼 자유투 두 개만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 전에 반칙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63대 51. 자, 의미 있는 자유투를 일단 박준영이 그래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박준영이 지속적으로 포스트 공략을 하면서요. 반칙을 얻어내면서 자유투 착실히 성공시키고 있는데요. 네. 자, 연세대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수비를 혼자 맡겨놓을 게 아니고요. 도움 수비라든지 뭐 지역 방어를 펼친다든지 해서 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두 개 모두 성공! 다시 10점 차! 임미영 감독이 조금 애가 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도 20점차 때보다는 10점차로 쫓아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얼굴이 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10점차가 됐고요. 원샷 플레이 준비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되겠습니다. 자, 박지원이 지금 선수들의 움직임을 한번 지적을 했고요. 네. 자, 돌파를 8초 남았어요. 시작합니다. 5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2초 쏘지 못했습니다. 수비 성공!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자, 샤클라크 게임클락 같이 갑니다. 아, 지금은 다행히 네. 고려대 입장에선 다행히 네. 그렇죠. 연세대학교로서는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림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김진영 선수가 외곽으로 패스하는 과정에 있어서 펌블이 나는데 상대팀의 터치아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초가 남았고요. 고려대학교 말로 정말로 원샷 플레이인데 김낙천 석점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다툼 1초! 3쿼터 버저 울렸습니다. 도망자와 추격자 양상. 3쿼터는 고려대학교가 그래도 많이 따라붙으면서 이제 10점 차 추격이 됐습니다. 저희는 중요한 10분이죠. 4쿼터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4쿼터에 돌입하는 양 팀이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 10분. 고려대학교가 10점 차로 좁혀놓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게임이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연세대학교가 10점 차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려대학교가 3쿼터에 자, 그 추격을 하면서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활로를 찾았다고 보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 10분 동안에 어느 팀이 조금 더 움직이고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승패가 결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4쿼터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최성원 왼쪽 45도에서 외곽에 나와 있는 현재 박정희 되겠고요. 피켓노를 시도를 하는데요. 막았습니다. 와이드 아 지금 빼줬었는데 쏘지 않았고요. 다시 돌면서 쏩니다. 불발이 됐습니다. 아, 지금 김진영 선수 다시 살려냈고요. 아, 네, 연세대학교 공격을 진행하죠. 그렇죠.
김진영 선수가 지금 투입이 돼서 4쿼터 뛰고 있습니다. 안쪽 투입 득점이 됐습니다. 다시 달아난 연세대학교. 자, 첫 번째 득점은 김경원 선수의 손에 의해서 자 4쿼터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경원 선수 오늘 경기 12득점째. 글쎄요, 앞선 상황에 김진영 선수의 슛이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 전에 오픈 찬스가 있었는데요. 네. 아, 또다시 불발이 되는 고려대학교의 공격. 안영준 빠르게 전개를 시켜줬고 허훈 득점. 자, 빠른 속공으로서 또 16점 차로 벌리는 허훈의 레이업 득점이 성공이 됐습니다. 네. 3쿼터 필드골이 없었던 허훈인데 4쿼터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필드골 다시 만들면서 17득점째를 현재 올려줬습니다. 자, 4쿼터 초반으로는 연세대학교의 자 흐름이 상당히 좋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이 농구가 참 흐름 싸움이라고 주거니 받거니 계속하면서 이 4쿼터 9분 안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자, 흐름이 한번 바뀌면 10점 차는 2, 3분 안에 만회가 되거든요. 김낙현의 뱅크샷 득점이 됐습니다. 12점 차. 자, 허훈이 또 득점을 하니까 바로 또 김낙현이 또 응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허훈 돌파 시도 다시 갑니다. 반칙이 먼저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그 휘슬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네. 이전의 파울인지 지금 허훈 선수의 동작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유투가 얻어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슛 동작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반칙이었군요. 허훈 선수 대학농구리그 아무래도 허훈 선수도 전 경기를 뛰지는 못했습니다. 자유투 성공률 76.7%인데 일단 1구 성공이 됐습니다. 자, 아들의 지금 프레임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허재 감독의 모습이었는데요. 네. 허재 감독은 어떻게 보면 아들들 잘 키워서 이제 드래프트 무대에 둘째 아들까지 이제 진출을 시킵니다. 자, 리바운드 다시 허훈의 손에 떨어졌어요. 네. 안영준 주고 움직였습니다. 다시 한번 왼편으로 빼줬고 투입이 됐습니다. 자, 안영준 다시 킥아웃. 석점 시도 허훈 짧았습니다. 탭아웃 잡아냈습니다. 김낙현 허훈을 앞에 두고 그러나 무리하지 않습니다. 최성원 템포를 잡아놓고 뱅크샷 돌아 나왔습니다. 아, 상당히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고요. 네. 연세대학교에서 반격입니다. 뚫고 들어가는 허훈 킥아웃 내줬고 다시 한번 탑 위치 쏩니다. 인앤아웃 다시 탭아웃. 자, 연세대학교 오늘 자, 박영현 캐스터랑 지금 경기를 계속 지켜봤지만요. 네. 오늘 만약에 고려대학교 패한다면 자, 저 리바운드 부분이 가장 절실한 페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주장 허우는 오늘 경기 20점을 채웠습니다. 자, 양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고요. 네. 자, 왼쪽 45도 다시 내줍니다. 박준영 돌파 시도 김진영 마크 박준영 득점. 자, 하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또 추격을 시작하는 고려대학교 박준영의 득점이 또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11점 차로 지금 추격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찔러줍니다. 기다렸다가 안영준 석점 시도 길었고요. 탭아웃 상황에서 잡아냈습니다. 자, 김낙현이죠. 네. 자, 남은 시간은 7분 10초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템포 잡아놓고 뱅크샷 득점이 됐습니다. 자, 최성원인가요? 네, 최성원으로 보입니다. 자, 고려대학교도 지금 무리하지 않고 착실한 득점으로써 조금씩 또 스코어 차이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점 차가 됐고요. 자, 연세대학교는 서두르지 않죠. 네. 끌었어요. 자, 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득점. 김진영의 원하는 득. 자,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자, 뭐 농구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그 김유택 조항천 중학교 감독이죠. 네. 예, 아들이거든요. 김진영 선수. 네. 아, 지금 이번에 그 덩크슛이 자, 이 오늘 경기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있어서 자, 어떤 역할이 될지 자, 미묘한 작용을 될지 아니면 연세대학교가 이 분위기를 다시 다잡고 리드를 지켜갈지 자, 저 역시 그거를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앞서 김진영 선수가 쏜 외곽포가 에어볼이 됐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김진영 선수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혼자서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의 네. 패싱 라인을 정확히 끊고요. 네. 자, 본인이 덩크슛까지 연결하는 아주 과감한 플레이로서 자칫 꺼질 것 같은 고려대학교의 추격의 불씨를 다시 살려놓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작전타임 요청이 다시 되면서 이 벤치도 이 경기장의 열기와 마찬가지로 점점 더 달궈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이제 9점 차인데요. 네. 자, 남은 시간 6분 46초.
고려대학교로서는 충분히 추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반면 지금 연세대학교는 많은 리드를 하고 있으면서 9점 차까지 지금 추격을 허용했단 말이죠. 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쫓길 수밖에는 없어요. 네. 자, 헌 선수가 주장 역할을 현재 톡톡히 해주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연세대학교인데요. 네. 자, 어떤 선수가 그걸 해결해 줄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두 자릿수 점차 이제 한 자릿수로 좁혀졌고 석점씩 더 돌아 나왔습니다. 자, 리바운드 참여가 됐군요. 아, 지금 전반전과는 지금 좀 다른 양상이죠. 연세대학교 공격이 개인 돌파 빼줬고 김진희의 석점 길었습니다. 다시 자, 한번 공격 리바운드 박준영. 자, 리바운드 다툼 연세대학교 볼이 됩니다. 자,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리바운드에 대한 의욕을 보여줬지만요. 네. 자, 볼은 같은 선수들끼리 김진영과 최성원이 지금 리바운드를 같이 다툼을 하면서 펌블이 일어났군요. 그렇군요. 김무성도 앞선 상황 2쿼터에서 상당히 뜨거웠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2학년 선수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외곽 슛과 뭐 돌파야 이건 바스켓 카운트. 자, 팀의 기여도에 상당히 가담을 했었죠. 네. 2쿼터에 9득점을 만들어냈었던 김무성이 다시 4쿼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선수들도요. 상대가 지금 거세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냉정함을 찾으면서 플레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네. 어느 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의 4쿼터 6분 12초가 남았습니다. 김무성. 자,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활발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네, 다시 빼줬고 타비치 허훈. 작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대로 석점 시도 돌아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다시 한번 따내는 김진영입니다. 아, 김진영 선수 지금 런닝 리바운드로서 공격 권한을 만들어냈죠. 네, 지그재그 스텝 그러나 살짝 걸렸다가 안쪽 팁 돌아 나왔어요.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자, 박정현 이지샷이었는데 그걸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아, 이거 흐름이 조금씩 고려대학교 쪽으로 자 흘러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아, 열렸어요. 자, 들어갑니다. 박준영. 돌아 나왔어요. 다시 공격 실패. 팀이 득점. 박정현. 자, 박정현 선수 오래간만에 자, 골밑에서 지금 득점을 해주면서 자 7점 차까지 추격에 성공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쿼터 고려대학교가 좋은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김낙현, 최성원, 박중현, 박정현, 김진영까지 고른 득점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 허훈인데요. 사이드스텝 이후에 석점 허훈입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또 허훈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3점째 득점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네. 아, 박준영 놓쳤어요. 아, 그러나 연세대학교 터치를 인정을 했습니다. 자, 수비하고 있던 그 김경원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갔다라는 판정이고요. 네. 자, 지금 석점슛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비중 있는 석점슛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옆으로 살짝 빠지면서 그대로 탄력을 이용했었던 허훈 선수 석점 적중이 됐습니다. 자, 허훈 선수가 대학리그 4강전에서만 해도 자, 그 득점력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서요. 은희석 네. 감독의 고민을 만들어줬었는데 네. 자, 오늘 경기에서는 뭐 말끔히 씻어주는 자,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챔피언 결정전, 대학농구리그 챔피언 결정전에 연속으로 계속해서 가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대학리그 중간에 펼쳐지고 있는 그 2017년도 정기전인데요. 네. 자, 지금 양교, 지금 그 초대석이죠. 네. 자, 왕년에 자, 이 코트를 누볐던 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오비들이 자, 이 경기를 아주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구 레전드들이 지금 계속해서 또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파란 물결과 빨간 물결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아름다워 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 끈덕진 대학의 열정 정열을 느낄 수가 있는 이 잠실 실내 체육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양교의 라이벌이자 동료로서의 1년에 한 번씩 펼쳐지는 이런 축제인데요. 네. 뭐 일부 시각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 양교의 선후배들이라든지 지금 그 재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이벤트로서 또 지금 건 50년간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런 축제의 장입니다. 그렇죠. 이런 비슷한 추억을 함께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박준영 10점차 상황에서 휘슬이 울렸어요. 자, 저 수비라는 과정에서 김무성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되고 있죠. 네. 자, 연세대학교 4쿼터 첫 번째 팀 반칙이 됐습니다.
좀 스크린을 빠져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네. 박준현 선수를 잡았다라는 그런 판정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팀 파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양 팀 나란히 팀 반칙 상황은 한 개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모션 오펜스로서 자, 공격의 활로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뚫고 들어갑니다. 김진영 블락에 걸렸어요. 다시 한번 도와줬습니다. 득점 연결. 8점 차가 됐습니다. 박정현. 박정현의 부지런함이 또 2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박정현도 오늘 경기 20점을 채웠습니다. 자, 지금 4쿼터에는 지금 리바운드 개수가 오히려 지금 고려대학교가 조금 우세해 보이는데요. 네. 8점 차 경기 4분 20초 남은 오늘 경기. 자, 고려대학교는 이번 수비가 추격을 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 지금은 반칙이에요. 김진영 선수죠. 공격을 1차적으로 차단을 한 김진영의 반칙. 자, 허훈 선수도 본인의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요. 좀처럼 이렇게 스틸을 당하지 않거든요. 김진영 선수가 지금 과감하게 스틸을 한번 노려봤는데 네. 반칙이 지적되고 말았습니다. 193cm의 장신 가드 김진영. 김윤택 감독의 차남이 되겠습니다. 또 윙스팬이 또 상당히 길어서요. 네. 농구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죠. 안영준의 석점! 안 들어왔습니다. 자, 리바운드 잡아낸 김낙현. 자,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다렸다가 최성원 석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추격할 수 있는 고려대학교. 자, 단숨에 5점 차가 됐습니다. 자, 지금 최성원 선수 슛을 많이 던지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고려대학교에 추격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점에 어떻습니다. 다시 끌었어요. 2대1 한번더 김진혁 직접 던고 돌아나왔습니다. 아, 지금 2대1 상황이었는데 김진혁 선수가 본인이 슈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자, 반칙을 얻어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 지금도 5점 차이밖에 나진 않는데요. 네. 자, 이번 자유투로 성공한다면은 자, 한 골차까지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고려대학교. 반면에 지금 연세대학교는 급격히 지금 턴오버가 발생이 되면서 고려대학교의 추격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선 1쿼터에는 이 박지원 선수, 연세대학교 박지원 선수가 김낙현을 상대로 신인의 패기를 보여줬다면 4쿼터에는 김진영 선수가 허훈 상대로 패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김진영 선수 자, 중간에 교체 투입이 돼가지고요. 지금 네. 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김진영 선수도 1학년이에요. 네. 자, 1학년 선수가 저렇게 담담하게 대담하게 지금 플레이를 펼쳐준다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놀랍네요. 일단은 앞선 그 원핸드 슬램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학년 첫 번째 정기전에서의 덩크슛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김진영 선수가 오늘 여기 3득점을 올렸고요. 이제 넉점 차가 됐습니다. 자, 승부인지 알 수가 없겠네요. 네. 자, 양 팀이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턴오버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가져가냐가 또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하나, 턴오버 하나가 오늘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손끝에 걸리지 못했고 허훈 다시 돌파. 않아요? 1초 남았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 지금 반칙이군요. 네. 자, 샤클락이 먼저인지 반칙이 먼저인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허훈 돌파 시도. 아, 지금 14번 김진영 선수가 네. 스틸이라는 과정에서의 반칙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려대학교 팀 반칙 3개째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소 비관적이었던 네. 자, 전반전 상황을 지금 이겨내고 3쿼터의 추격, 지금 4쿼터의 추격으로서 고려대학교는 또 승부를 알 수 없는 시점까지 만들어놨거든요. 네. 자유투 안 들어갑니다. 아, 지금 상당히 이거 중요한 자유투인데요. 네. 자, 허훈 선수 아무래도 많이 긴장이 되겠죠. 1구를 놓친 허훈. 2구는 집어넣었습니다. 자, 다행이네요. 네. 자, 경장에서는 허훈 선수가 일단은 차곡차곡 점수를 만들어주었고요. 다시 점차를 5점 차로 벌렸습니다. 자, 이제 고려대학교의 픽앤롤인데요. 김낙현이 페이크 상황. 본인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자, 지금 핸드볼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그 얼터너티브 룰에 의해서 고려대학교의 볼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쏘면서 본인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페이크 동작으로 이어갔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대응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수비가 많이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네. 자, 슈팅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자, 지금 1학년에 지금 연세대학교 1학년 박지원 선수죠. 네. 자, 오늘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오늘 매치업이 새내기와 4학년 간의 그 4학년 주장 간의 대결인데 이런 부분이 재밌습니다. 자, 이 정기전에서는
서로 상당히 그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자, 1학년들이 또 뭐 4학년들에게 자극적인 또 트래시 토킹도 하고. 네. 자, 그런 경우가 많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한 번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공격하지 못했고 김경훈이 돌립니다. 샤크락 8초 남았고 안영준 뱅크샷 불발 잡았습니다. 박준영. 자, 2분 40초가 남았고 아웃 넘버 상황에서 올라갑니다. 득점. 자, 시석 점차. 자, 박준영이 어시스트에 의한 지금 김진영이죠. 김진영, 네. 자, 김진영 선수가 4쿼터에 놀란 활약으로써 자, 고려대학교 응원단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점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석점차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수비 박지원 석점 어떻게 될지 들어갑니다. 다시 달아는 연세대학교. 야, 연세대학교는 또 1학년 박지원이 있습니다. 야, 양팀의 그 두 1학년 선수가 정말 놀라운 활약을 펼쳐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김진영. 자, 그의 손에 지금 볼이 있는데요. 자, 패스라인이 쉽지 않아요. 자, 거딘 안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풋백 플레이 득점. 자, 지금 박준영인가요? 네, 박준영으로 보입니다. 네. 박준영 선수가 리바운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또 득점을 만들어줬어요. 자, 연세대학교 정확한 공격이 필요하겠죠. 그야말로 정기전다운 경기를 양교가 펼치고 있습니다. 1분 40초 남았습니다. 반칙 선언. 자, 지금 팀 파울 상황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네. 되면 또 자유투가 주어지는 연세대학교예요. 최성원 선수의 반칙으로 아,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성원이 지금 팀 반칙, 아 개인 반칙 4개째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최성원 선수가 파울아웃이 됩니다. 아, 최성원 선수 추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석점슛 또 수비에서의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네. 자, 마지막 정기전에서 더 이상 이제 코트에 들어설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최성원의 정기전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는 팀 동료들에게 좀 승리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최성원이 되겠고요. 자, 모든 걸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렇죠. 어렵게 들어갑니다. 자, 허운이 지난 자유투에서 1분을 놓쳤었는데 지금은 깨끗하게 성공을 시켜주네요. 네. 현재까지 오늘 경기 25득점 올린 허운. 자, 이렇게 예, 되면 연세대학교가 남은 시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지금 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2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점수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고려대학교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은희석 감독 수비를 하나만 하자는 그런 제스처로 선수들을 독려했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번 공격 중요한 고려대학교가 되겠습니다. 포스업 상황에서 돌면서 박준영 돌아 나왔는데 반칙 선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저 슛이 성공을 했다라면 다시 석점차까지 추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아쉽게 림을 돌아나오고 말았습니다. 자, 김진영도 반칙. 반면 연세대학교로서는 상당히 다양스러운 장면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직 그 팀 파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아웃으로서 고려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 작전 타임 요청을 하는 고려대학교 벤치입니다. 역시 뭐 당연한 상황이 되겠고요. 14초가 상당히 중요한 고려대학교 아니겠습니까? 자, 고려대학교도 이번 공격을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요. 자, 남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추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작전 시간으로서 확실한 완벽한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전 시간으로 보여주고요. 마지막 작전 타임을 사용하는 고려대 벤치가 되겠고 1분 24초. 자, 공격 시간은 14초. 연세대학교는 마찬가지로 24초를 잘 버텨낸다면은 유리한 구지에서 이 정기전을 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특히 지금 뭐 김낙현 선수의 지금 득점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연세대 아 김진영 선수의 덩크샷 장면이죠. 네. 오늘 첫 번째 유일한 덩크 장면이었었고요. 그렇죠. 허운의 석점슛. 연세대학교 6년 동안 고려대학교를 한 번도 정기전에서 이기지 못했었는데 어쩌면 오늘 경기를 통해서는 그 서름을 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거의 지금 뭐 8분 응선까지는 왔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자, 하지만 또 고려대학교 경기 마지막 상황에서 또 어떤 상황이 연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6점 차 경기. 자, 김윤이 다시 나왔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김윤 선수도 외곽 석점슛 능력이 있고요. 네. 자, 또 한방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수비로서는 자, 고려대학교 외곽 석점슛을 차단하는 그 수비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이 공격이 중요한 고려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팀이 조금 더 집중하고 끝까지 이 경기의 승패를 놓지 않을지. 자, 지금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현에게 내줬습니다. 김낙현.
10초가 남았고요. 자, 외곽에 아직까지 거의 선수 남아있고요. 박준영 다소먼 거리 두 점 돌아 나왔어요. 수비 성공 연세대학교. 자, 1분 10초. 자, 여기서 들어가면은 쐐기포를 넣을 수 있는 연세대학교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공격이 성공되면은 거의 뭐 9분응선 넘고 승리가 눈앞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어떤 선수가 공격을 시도할지요. 일단 시간 지연을 통해서 유리한 고지로 가고 있습니다. 허훈 돌파 시도 돌면서 페이더웨이 득점. 자, 연세대학교 상당히 유리한 고지. 주장 허훈은 28득점째. 자, 이번 득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득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손을 잡았다는 얘기군요. 허훈 선수의 반칙을 지적을 했는데요. 아, 좀 상당히 김낙현 선수를 압박하는 수비를 펼치던 허훈이었는데요. 네. 자, 반칙이 지적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연세대학교는 팀 반칙 4개째가 됐습니다. 자, 지금 돌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자, 스핀 무브에 의한 페이드어웨이 백보드를 이용한 뱅크샷이 네. 깨끗이 성공되는 허훈의 슈팅 장면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먼 길 석점 불발이 됐어요.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유리한 고지. 자, 고려대학교는 지금 파울 작전이라든지 자, 그런 부분들을 좀 펼쳐야 될 텐데요. 허훈의 쇼타임 30점째. 허훈 선수가 결국 4학년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정기전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자, 남은 시간은 24초고요. 사실상 공을 통해서 경기 승리를 직감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볼을 돌리고 있는데 자, 코치 벤치 모든 선수들 함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연세대학교 원시림이 울려 퍼질 차례일 것 같습니다. 자, 2017 정기전 농구 경기 연세대학교가 6년 만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정말 그 연세대학교로서는 감격적인 순간이고요. 네. 자, 그동안의 그 패배와 패배를 말끔히 씻을 수 있는 그런 그 1승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네. 반면 그 끝까지 추격을 하면서 오늘 라이벌전에서 자, 그 승부를 더욱더 빛나게 해준 고려대학교 선수들 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은희석 방금 감독이 웁니다. 네. 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네네. 자, 모교에 그 응원을 받으면서 자, 경기 전에 또 고려대학교 꼭 이기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는데 그거를 본인의 말을 지킨 그런 한판 승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2017 정기전 정기전의 꽃 농구 경기 연세대학교가 83-73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이어지는 아이스하키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